2021년 7월 21일 11시 49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실험실에 갔었다. 뭐 오피셜하게 정상적인 뭐 그런 건 아니고, 오늘이 마우스 관리하는 날이었어서 그렇게 갔었고, 그래도 마우스 관리만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맨몸으로 간게 아니라 그냥 가방을 한번 메고 실험실에 가봤다. 실험실에 가듯이 한번 가봤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 굉장히.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건물에 도착해서 건물 앞에 그 온도 체크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딱 재는데 39도가 뜨는 거야. 뭐라더라, 뭐 발열이라 그랬나? 뭐 그렇더라. 그래서 처음에 뭐 이러다가,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계시던 안내하시는 분이 뭐, 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이제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이 말을 이렇게 해서 보이게 만들어서 측정을 하면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해서 바로 재니까 또 바로 정상으로 뜨더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마우스 관리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뭐 헷갈리는 부분은 없었고, 뭐 어려운 부분도 없었고, 뭐 깨끗하게 잘 순서에 맞게 청소까지, 정리까지 제대로 한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한건 아니고, 여튼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거 끝나고 이제 실험실에 올라가 왔다. 가서 이제 뭐 체크할 것도 체크하고, 이제 며칠 전에 만들어 놨던 뭐 블락킹 버퍼나 뭐 1차 안티바디 재사용, 이제 다시 한번 사용을 하려고 모아뒀던 것들도 5일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다 버리고 씻어서 말려놓고, 이제 뭐 실험 도구들 정리를 해놓고 그렇게 돌아왔었다. 한 2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 뭐 시간 동안 역시 3층은 아무도 없었다. 진짜 조용했고, 다시 한번 느낀 게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해버리면, 와, 이 여러 사람들이, 시간이 지금 거의 일주일째인데 이렇게 낭비라 그래야 되나? 좀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에, 아 진짜 조심하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여태까지 뭐 조심을 안한건 아니고 뭐 함부로 막 싸돌아다니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래도 아 조심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마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산에 이제 계시는 아빠한테, 아 이번 주에 그 치과 때문에 부산에 내려갈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사실대로 말했지. 사실은 뭐 지난주에 이런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이제 자가격리도 했고 PCR 검사도 한번 받아봤는데 음성이었다. 그래도 가도 될까? 라고 물었더니, 뭐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전첫 번째 통화가 끝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내가 방에 와서 조금 쉬고 있을 때 다시 전화가 오시더니, 아 그래도 이제 2주 정도는 이제 잠복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와서, 다음 주에 와서 그 뭐냐, 치과를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큰 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결국에는 다음 주에 가기로 했다. 다음 주에 가기로 했다.
뭐 그리고는 이제 방에 돌아와서는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진짜 오늘은 구조 바꾸는 일을 좀 제대로 한것 같다. 막 박스도 정리를 하고 이리저리 이동시키고 다시 이제 조금 더 정리할 것도 있으면 정리를 했고 그렇게 오늘 한게 만족스럽진 않은데 솔직하게 그래도 조금 주변에 변화가 있으니 좀더 뭔가를 하는데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영어 말하기 연습도 진행을 했었고 뭐 이렇게 했다. 오늘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한 거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사이버 공격을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여러 뭐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는 내용의 CNN 기사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거 끝나면 이제 샤워를 하고 좀더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다가 그렇게 잠을 잘 생각이 돼.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뭐 그건 없고 뭐 금요일 날부터 뭐 다시 뭐 한다 만다 뭐 하는 얘기가 있어 다시 뭐 정상으로 간다 만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뭐 뭐라고 해야 될지 좀새 소식을 좀 기다려 보면 될것 같고 나 역시도 뭐 그렇게 잘 준비해서 실험실에 갈 준비를 하면 될것 같다. 오늘 이렇게 보냈고 내일 봅시다. 정리가 그렇게 싹 만족스럽지는 않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2021년 7월 21일 오후 11시 57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